자, 우울증은 특정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고 자체가 우울증이에요. 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진짜로 인정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요구하잖아. 상대가 안 들어준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남편한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걸 원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많이 벌어와요.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인정해주면. 그런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를 원치 않아. 그걸 두려워해. 이 마음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돈 벌어와 했을 때 남편이 못 벌어올 때. 여러분 이러지. 남 탓하면서.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아니요. 내 마음을 내가 인정을 안 해줘서 이런 현실이 펼쳐지는 거야. 여러분 우주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남편도 나고, 어? 부인도 나고 자식도 나고 다 나야. 세상 모든 사람 데코레이션이야.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알아야 돼.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게 두렵고 그렇게 될까봐 수치스러운 애고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근데 그걸 전혀 모르죠. 자기 마음이 자기를 방해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방해하는 건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방해해. 그걸 찾아내야 돼. 그게 가해자죠. 진정한 가해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가해자. 저도 대학 다닐 때 제가 약대를 다녔는데 저희 임지 교수님이 한분 계셨는데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다른 수강 과목들은 교양 과목이 뭐 50명, 100명인데 이분은 500명이 와서 거의 체육관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시험을 볼때 그냥 쪽지 시험을 봐요.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딱 나눠주고 문제도 두 개밖에 없어. 뭐두 개, 세 개. 그럼 딱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데 그 교수님 시간에 이제 제가 교양 과목으로 그걸 신청해서 듣다가 어느 날그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철학적 마인드가 있고 통찰력이 있으니까 한번 그 이쪽으로 약대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전과를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내가 밀어줄게. 그분이 예일대 철학과 나왔는데 그쪽에 아는 지도 교수님이 있대요. 거기에 무슨 추천장을 써주고 하면 토익 점수 500 이상만 나오면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나온대요. 뭐 이렇게 그 생활비까지 나오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다 편의를 봐줄 수 있고 자기가 거기서 교류하는 분들이 거기 사는 분이 있어서 뭐 숙소도 알아봐주고 뭐 이게 이제 그분이 나 하여튼 잘 보신 거야. 너무 좋았어요. 해외 나가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돈 장학금을 준다고 막 너무 뛸 듯이 기쁜 거야. 그내 뜻대로 꼭 되고 싶었겠죠. 이렇게 그래 가서 공부해야지. 근데 집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너 없으면 어떡하니? 네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 집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약대 나와서 좀 약국을 하고 집안의 가게 경제에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노 했으면 저희 엄마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싫어요, 엄마. 굶어 죽겠어요. 좀 참고 계세요. 그럼 제가 갔다 와서 돈 벌게요. 하면 되는 걸 알았어요 하고 받아들였어. 왜? 내 무의식 속에 이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수치 주는 마음. 어떤 마음? 네가 무슨 외국 가서 공부를 하? 네 주제에 그게 되겠니? 그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엄마 마음을 벌써 내 속에 나를 수치 주는 마음이 있으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용인하는 거지. 그래, 니까짓 게 뭘? 이렇게. 또, 두려움. 새로운 세계에 나가서 잘할 자신이 없는 거야. 너무 무서워. 근데 이 두려움을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렵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두렵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엄마는 핑계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할수 없었어. 무서웠던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수치 줬던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 애고가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한 거지. 항상 자기를 방해하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 방해하는 방해꾼을 알아차려야 돼. 내 뜻대로 안될 때, 내 뜻대로 나를 용인하지 않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항상 그게 핑계를 대면서 현실 상황을 갖다가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다할수 있게 돼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머리도 좋아서 영어도 나는 이미 그때 영어도 못했는데 영어도 다 준비돼 있고 돈도 많고 엄마가 갔다 오라고 하고 모든 걸 다. 그러면 또 자기 마음이 따르게 방해하지. 사고를 내키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재미없게 만들거나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거나 뭔가 항상 그렇게 마음이 마장이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돌파해야 돼. 그래야 내 뜻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다남 때문이고 상황이 이래서 이랬다고 핑계대면서 자기 뜻대로 하기 싫은 하는 것이 두렵고 자기 뜻을 들어주지 않는 자기를 수치 주고 무시하고 두렵다고 버리는
고집부리는 애고가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내 마음을 인정 안 해서 내 원대로 살게 못하는 나를 열등하고 찌질하게 만드는 애고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고를 못 알아차리니까 나는 자꾸 내 뜻대로 한다고만 생각하지 나를 방해하는 게 내면에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자꾸 밖에 상황을 보니까 해결이 안 되죠. 이 내면의 애고가 죽어야 돼. 내 뜻대로 못하게 막는 애고. 핑계대면서 돈 핑계대고 능력 핑계대고 인물 핑계대고 그 애고를 알아차리는 게 죽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그가 올리는 두려움과 나를 수치주는 공격성이 가짜라는 걸 인정해야 그 애고가 죽어야 밖에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평생을 어땠느냐. 다 참고 우라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우라증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애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니까짓게 하면서 용인 안 해주고 공격하는 애고 즉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관념에 잣대 남의 강요에 의해서 그 두려움에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애고 보통 사람들은 착하다고 해요. 그런 분들을 남의 눈치 보고 내 인생을 안 살고 비유 맞추고 살 때 착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으로 살아야 진짜 멋있게 사는 거고 그게 비로소 착한 애고예요. 남의 비유 맞추면서 왜 비유 맞춰요? 잘 보이려고 버름 안 받으려고 거기에 사랑 좀 받아보려고 비유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려워서 미움 안 받으려고 용감한 애고는 그냥 미워해. 난 내 뜻대로 살을게 이러는데 제발 나 미워하지 마. 너희들 뜻에 맞춰줄게.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 시시비비해. 다 그냥 춤을 춰. 깨춤을 추죠. 그래서 애고가 자기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와 당나귀를 팔러간 아버지와 아들 그거 알죠? 일화 동화. 당나귀를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것들이 왜 끌고 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좋은 대로 가면 될 거를. 아들이 탔어요. 그러니까 저는 후레자식 같은 일로 아버지를 태워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갔으면 됐어.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치? 근데 이번에 아버지 태워서 그러니까 저런 인정머니 없는 늙은이 같은 일로 아들을 태워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갔으면 됐어. 근데 또 이번에 아버지 아들을 태웠어. 그러니까 아이고 당나귀 죽겠네 저런 인정머리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번엔 당나귀를 메고 갔어. 그러니까 저런 바보 아니야? 왜 메고 가? 끌고 가지. 이게 세상이에요. 각자 의견이 있어. 지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해. 아버지를 태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나 태워. 네 인생 네가 살아. 이래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남의 인생에 계속 시비 걸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훈수두는 아기일수록 열등하죠. 지 인생이나 살아야지. 누구나 각자 자기 우주를 사는 거야. 왜 남의 우주에 찝쩍대고 자기 우주를 안 봅니까? 그래서 불행하죠. 남이 사는 거를 찝쩍대는 애고는 내가 나를 수치주고 내 인생을 못 살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안 보는 거야. 내가 나한테 하는 짓을. 그리고 그 애고가 나를 공격하는 애고 남을 공격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부모조차도 자식한테 인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어떤 아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한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해서 못 갔대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꼭 한의대를 보내야 되겠대. 혜라님 영채를 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영채가 하시는 일이 사랑 주고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건데 아들을 네 꼬봉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냐? 그게 영채가 하실 일이냐 내가. 그리고 본인이 한의대 가고 싶었으면 본인이 가세요 우리 아기. 그랬더니 혜라님 전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쁘고 힘들어서 못 간 걸 왜 아들한테 강요해서 아들은 안 힘들겠어요. 어? 우리 아기가 머리가 나쁘면 우리 아기의 아들이 머리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쁘겠지. 나쁜데 가라고 강요해. 자기는 못 가면서.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걸 남한테 강요하고 응? 자기가 못해서 힘든 걸 남한테 하라고 하고 그런 남이 나한테 강요하는 걸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 그 내 인생이 아니지. 맨날 눈치 보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내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오늘 음악 한 곡이라도 내가 듣고 싶은 거라고. 내 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진짜 사는 거죠. 응? 그게 진짜 멋지게 사는 거야. 100년, 1000년 살아도 내 마음 인정 안 하고 남의 관념에 그거 다 맞춰가면서 살 때 그게 찌질한 인생이고 그 열등해요. 여러분 자기가 열등하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내가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 내 마음 다 인정하고. 그럼 행복해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전부 내가 열등하고 찌질하다고 생각해. 그건 또 이렇게 얘기했지. 학벌이 없어서 돈이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열등감이 없나. 나를 멋지다고 생각하나. 그거와 그건 별개예요. 내가 나를 멋지다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을 인정해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뜻대로 딱 할 수 있을 때 나를 인정할 때 내가
자기를 인정할수록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인정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거기에 다 맞추는 거. 그게 관념이죠. 세상 사람들의 잣대.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거기에다 맞추라고 강요하는 게또 세상이에요. 너는 가정주부지? 왜 이렇게 화장을 화려하게 해? 소박하게 해? 뭐 이런 잣대.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나는 내 삶을 못 살고 거기에 맞추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사는 거야. 그게 남한테 민폐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남한테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남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우주에서 내가 즐기면. 그래서 여러분 그 우라증의 애고가 바로 내가 하는 걸 가로막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만히 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 왜? 나를 못 믿는 애고가 내 뜻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 내 뜻대로 되는 게 무서워요. 나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저 대학을 가고 싶다. 붙고 싶다. 간절히 원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어. 그런 아기는 못 가는 거야. 간절함이 두려움보다 더 위에 있어야 가는 거지. 근데 두려움이 더 세. 저 대학 갔다가 공부도 못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돈을 왕창 벌고 싶어. 근데 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돈 간수도 못하고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자기를 못 믿는 애고일수록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힘이 약해. 왜? 그 마음을 쓰려고 할때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게 너무 두렵고 정말 그렇게 될까 봐 두렵고 그 마음을 수치 주는 마음. 니까짓 게 무슨 저 대학에 가겠어? 니까짓 게돈 벌겠어? 이 두려움 수치가 되게 큰 거예요. 이게 바로 가해자 마음이야, 자기를. 내 우주에 그 마음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지. 그 마음만 없으면 뜻대로 되지요. 저는 과거에 이 망공부 시작하기 전에 참 이상했어요.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더라고. 이상하죠? 또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왜 그래? 내가 나를 하고 싶은 거할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인정을 안 해주고 또 하면 어떻게 되죠? 수치당하죠? 그래서 막 아프고 두렵고. 그래. 그치만 그것도 또 공부거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다 해도 돼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또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저처럼 예전에 뭐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그거 다 핑계예요. 하고 싶으면 무슨 짓을 하서라도 하지. 두려운 거야, 그걸 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용인 안 해. 그럴 때는 자기 삶을 못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이렇게 확확 펼쳐야 되는데 그 마음을 수치 주고 용인 안 하고 두려워 쫄아 있으니 어떻게 자기 삶을 살겠어. 그리고 맨날 남의 눈치 보는 삶이나 살지. 그쵸, 여러분? 남자 만났을 때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남자가 허름하고 돈이 없어. 칼국수 먹을게요. 그리고 난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먹으면서 행복해요. 안 행복하잖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처럼 괜찮은 여자. 얻으려면 스테이크 정도 쏘셔야 돼요. 갑시다. 행복하게 스테이크 먹으면 그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라면 스테이크 사주고 열심히 돈을 벌겠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더막 하겠지. 마음을 보는 거지, 그쵸? 근데 막 참으면서 나는 이거밖에 가질 수 없다고. 맞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어차피 마음공부 그막 도덕이나 뭐에 매여서 꼬리꼬리하게 착한 척하면서 아니에요. 여자는 이래야 돼요. 남자는 이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어떤 남자분이 남자 수행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돈 보고 결혼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가, 우리 아가는 부인 얼굴 보고 한거 아니니? 가만히 있어. 돈 보고 하는 게왜 나빠? 그럼 돈이 없는 남자가 좋습니까? 있는 남자가 좋지. 멋있네. 네 부인 멋있네. 딱 표현아. 돈도 너의 일부야. 너의 능력의 일부야. 네돈 많은 것도 그거 본 거잖아. 네가 그 아가가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결혼했겠어? 날씬하고 예쁘니까 좋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인정하더라고. 왜 돈으로 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자기 마음이지. 허용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허용해 봐. 예쁜 여자 좋아하는 마음도 허용하듯이. 그랬어요. 시비하지 마세요. 어떤 마음도.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없는 거야. 그 마음을 쓰고 살면 멋있는 거죠? 왜 남한테 비난받을까 봐. 그건 나쁘다고. 나쁜 마음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남이 나쁘다고 할 때, 왜 내가 그 인생에 맞춰야 돼요?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하세요. 나를 욕하지 말고. 그럼 당신은 못생긴 여자랑 하세요. 나를 욕하지 말고. 이렇게. 응, 나한테. 내 인생을 살 권리. 자유를 허용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그 인생의 책임도 내가 진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그렇게 저질렀을 때, 그 다음에 아프고 힘든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또 그거 책임지기 싫어서 남한테 묻고 남의 눈치 보는 거야. 어차피 남의 눈치 봐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 내가 아프게 넘어지면 울면 돼요. 저는 다치지 않을까 봐 조심조심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인생보다는 아프고 다치는 인생을 선택했어요. 많이 아팠죠. 넘어지고 비난받고 미움받고 그래도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도도 되고 살아있는 것 같고 죽을 때 후회 안 해. 상처받고 실패해도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산 사람과 마지막에 죽을 때 두려워서 사랑조차 한번 안 해보고 두려워서 착한 사람 되려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하고 막 꾹꾹 참으면서 우라병으로 살다가 죽는 애고랑 어떤 애고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착해서 어따 쓰시려고요. 응? 인생은 착하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세상한테 아낌없이 사랑 주고, 남이 자신 뜻대로 사는 거 보면서 박수도 치고, 박수도 받고,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에고이스트는 남을 또 수치주죠. 나는 이렇게 다 착하게 이렇게 맞춰 사는데, 니들은 왜 그러니? 그러면서 계속 남 수치주는데, 힘을 들여. 그래서 자기 인생, 남 인생 다 망치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해지세요. 허용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또 이런다? 어리석은 애고가 아 그럼 내 맘대로 하는 거냐고 돈 하나도 없는데 카드 갚을 능력도 없는데 막 1,000만 원짜리 사도 되냐고 하세요 내 맘대로 그 다음에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무시하고 했다가는 아픔을 느끼죠 그것도 안 좋아요 그렇게 아파야 죽는 애고라면 그렇게 아픈 거야 저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대책 없이 사고 쳐서 그 다음에 아팠어요 그런 다음에 애고가 너무 아프니까 그 다음에 사고를 안 쳤지 그렇게 또 배우는 거야. 어떻게든 다 배우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나는 도전하라고 그래. 실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할까요, 말 거야. 무조건 꼭 하고 대신에 책임은 네가 지고 그때 책임질 때 아픔을 느껴라. 그래서 인생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때 관념청산이 되는 거야. 에고청산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세상에 잣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수치. 자기를 수치 주면서 네까지 그렇게 살수 있겠어? 그렇게 할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난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애고예요. 그 공격성 애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소통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애고를 꺾고 안 되게 하는 게 바로 자기인 걸 알아차려라. 그걸 알아차릴 때 자기 뜻대로 할수 있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마냥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애고들을 위해서 그걸 깨기 위해서 그 분별심을 좀 봐라. 내 삶을 내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게 바로 그 애고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했습니다. 자, 헤라엄마 물러갑니다. 오늘도 헤라엄마 영체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들 사랑해.